투자처를 속여서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서 구속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옵티머스 이대주주 이모 씨와 민변 출신 윤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습니다.